국민일보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한국교회 미래의 방향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선교의 장벽으로 인식돼온 인도의 카스트 제도. 그러나 카스트 상위층의 청년들이 신학교에 진학하면서 이들을 위한 복음화의 희망을 보고 있는데요. 현지 연결에 관련 소식 들어봅니다. 건강한 한국교회를 만나보는 교회 탐방 믿음의 행진. 오늘은 믿음의 신앙을 이어가는 산정현 교회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강원 목사입니다. 어수선한 사회를 바라보며 교계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솔선수범을 다짐하는 모습입니다. 이때야말로 교회가 통합을 위해 가교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건데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통합은 아니죠. 올바른 일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또 개인의 유익이 아닌 공익을 우선으로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통합의 출발점에 서게 될 겁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국민일보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미래의 방향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시대의 영성, 종교개혁 500주년과 현재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독일 복음대학교 콘라드 라이저 박사가 주제 강연에 나서 은혜의 구심체를 새롭게 변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유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 전 총무이자 복음대 명예교수인 콘라드 라이저 박사는 오늘날 현대화와 세계화의 영향으로 세계 여러 곳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지배적 서양 문화와 그것이 간접적으로 뿌리를 두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콘라드 박사는 신오순절 운동과 은사주의 운동의 급격한 확산 등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새로운 종교개혁의 징후로 보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Some consider these movements as a manifestation of a new reformation. This claim constitutes a challenge to the churches of historic Protestantism, particularly as they celebrate the 500th anniversary of the Reformation. 콘라드 라이저는 교회가 기독교 원리를 다시 수립해 새 동력으로 삼아 오늘의 문화적 갈등 상황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콘라드 박사는 강연을 마무리하며 여전히 항상 개혁하는 힘으로 살고 있는지 한국과 독일, 세계 종교개혁 교회들에게 질문했습니다. Which once originated from historic Protestantism is still alive 500 years later as a source of continuing reformation, in the service of God's word. 주제 강연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는 원파련 목사와 김경문 목사, 소강성 목사가 각각 나라의 안정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 한국교회 회복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영락교회 이철실 목사는 설교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대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시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문화법인이 제6기 문화목회 콜로키움을 다음 달 24일까지 8주 과정으로 개최합니다. 지난 13일 두 번째 강의의 발제자로 나선 김성우 미술평론가는 현대미술의 시공간과 존재의 미학을 주제로 기독교적 관점에서 미술의 특징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한 김성호 평론가는 미술은 살아 움직이며 인간의 마음에 화답하는데 이것은 마치 성령의 역사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목회 전문가 양성을 위해 설립된 문화목회 콜로키움은 동승교회 서종호 목사와 국수교회 김일현 목사 등이 강연자로 나서 예능교회와 동승교회 등에서 매주 월요일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한국기독교교회합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화해하고 통합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종교 지도자들도 함께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 서번트 리더십 훈련원이 2017년 봄학기 리더십 스쿨을 개설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와 감리교 신학대 이후정 교수 등이 강연자로 나서며 오는 5월 29일까지 매주 월요일에 개최됩니다. 문화선교연구원이 탈종교 시대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2017년 1차 문화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목회 현장과 연관성을 갖고 사회 문화적 현상을 신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한국교회 언론홍보위원회와 한국교회 언론연구소가 포항동부교회에서 소셜미디어 언론 이해와 목회적 활용 방안을 주제로 언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쿠바 교회는 정부의 통제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크게 성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고난이 있었기에 오히려 교회는 성장의 열매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쿠바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Before Castro, Cuba had one of the higher living standards in the world. After Castro, it is one of the world's poorest, most depressed nations. On the streets of Havana Sunday, it was eerily quiet. In Miami, the city built by Cuban exiles, exuberates. During his decades in power, Fidel Castro was a source of suffering for millions, sending his opponents to prison or to their deaths, forcing Cubans into exile and separating families. In recent years, Cuban churches have become known for incredible growth in the midst of poverty and an oppressive regime. Pastor Nestor is typical. He lives in a two-room apartment with his wife. His church meets in a classroom-sized room where the congregation overflows. One of the things that has made us grow in faith has been the limitations and the difficulties. In response to building restrictions, Cuban Baptists and Assemblies of God churches have seen house churches take off. And in the midst of scarce resources, a hunger for the gospel is evident across the island. It's why churches typically pack out on Sunday mornings. No tener un asiento cómodo. People here don't care how comfortable they are. They could be exhausted from working all day and they will sit on a bag of rocks, a stitched up chair, or stand the whole service and they're okay with that. Under the presidency of Raul Castro, restrictions on churches have relaxed slightly. They can now more easily hold public events and evangelize. The Cuban exile and humanitarian Teo Baboon says Fidel Castro's death could open up more opportunities, noting that the dictator crushed religious freedom. Castro was known for exiling believers and banning public displays of faith. His brother, Raul, is known more for his pragmatism and is considered less antagonistic towards the church. We hope that the Cuban government feels freer to move more progressively towards religious freedoms. But there's also fear that Raul Castro could roll back some of the new freedoms to prevent anyone from taking advantage of his brother's death. And there's concern that under the new Trump administration, travel to Cuba will tighten up again. That could slow down a growing partnership between U.S. and Cuban churches. Southern Baptist missions expert Jason Carlisle says improved U.S. relations with Cuba have encouraged missions. Any leader who's excited, who's trying to find where to be involved in the world or how to take his church to an exciting piece of Christianity, they think of Cuba. For now, Cuban pastors and U.S. mission leaders are cautious and yet optimistic. But the Cuban church has already proved that it can not only survive, but flourish under tough conditions. Heather Sells, CBN News.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는 카스트라는 계급이 존재하는 사회여서 힌두교 전통을 갖고 있는 카스트 상위 계층은 상대적으로 복음 전도가 어렵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도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있고 이들을 통해 인도 사회 복음화를 꿈꾸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진기영 선교사님과 전화 연결해서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진기영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은 현재 인도 유니온 성경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다고요? 그렇습니다. 유니온 성경신학교는 1953년
미국 선교사가 설립해서 그동안 3천여 명의 목회자를 배출한 인도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신학교입니다. 우리나라 MDV에 해당되는 4, 5년 과정의 신학학사 그리고 신학석박사 과정 학생 총 300여 명이 교직원과 함께 캠퍼스 타운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도를 이끌어가는 다수의 교계 지도자들, 선교사들과 신학자들이 인도 전역에서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학교에서 지난 5년간 인도 종교인 힌두교와 선교학을 가르쳐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인도에서 여전히 기독교인 순교 사건이 발생되는 등 개종에 대한 문제가 큰 어려움인데요. 신학교에 진학하는 청년들에게 이런 문제는 없겠습니까? 현재 극우 힌두 정권과 힌두 민족주의 사상 영향으로 역개종 운동을 비롯해서 교회 및 선교 활동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도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신학교에 진학하는 데에는 대부분 어려움이 없습니다. 네. 학생 중에 개종자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렵다고 하면 재정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유니온 성경신학교 경우에는 대부분 교회나 부모의 지원을 받아서 오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는 편입니다. 네,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하층민인 줄을 알았는데요. 카스트 상위 계급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존귀한다는 그런 사실을 들었습니다. 네, 인도 기독교인의 대부분 95% 정도가 하층민이죠. 그렇지만 남인도 케랄라주에 도마 교인이라고 있는데 이들은 상층 카스트로 알려져 있고요. 이들을 포함해서 5% 내외의 상층 카스트 배경에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러한 상층 카스트 계급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사역을 통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개종자들이 가족과 출신 카스트를 떠나지 않고 인도 전통 문화를 지키면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네. 이를 위해서는 한인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삶과 사역의 방법, 선교사 메시지에서 인도인들이 이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한국 문화, 한국 교회 문화, 또 서양 기독교의 문화를 버리고 인도 문화의 그릇 또는 인도 문화의 옷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외국인으로서 선교사가 갖고 있는 문화, 예를 들어서 고기 먹는 문화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교에 방해가 되는지를 알려면 인도의 문화라든지 선교 역사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는 성경 공부는 많이 하지만 인도의 상황이나 현지화에 대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인도의 주류 사회, 주류 문화를 파고들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네네. 그래서 선교사들이 성육신적인 선교, 문화를 존중하는 연구하는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교사님께서 성육신적인 선교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정말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모델을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주 이 시간 한국 교회를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를 만나봅니다. 교회 탐방, 믿음의 행진. 오늘 이 시간에는 산정현 교회 김호민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호민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올해로 교회 설립 111주년입니다. 네. 평양 산정현 교회 역사를 잇는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 기나긴 역사인데요. 간단한 교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정현 교회는 평양 장대연교회에서
1946년 1월 7일 번 하이셀 선교사님을 담임 목사로 해서 분립되어진 교회입니다. 네. 아, 처음에는 평양 새 사교회라고 불렸다가 아, 산정제에 교회가 건축이 되어지면서 그때부터 산정현교회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목사님, 이 역사가 있는 교회는 성도들이 그 자부심이 대단하더군요. 그리고 또 한편 또 목사님으로서 책임감이 대단할 것 같은데 목사님 여기서 말씀 좀 해주시죠. 아무래도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다고 하는 점에서 그 산정현교회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 일제강점기에 일사거구 순교 신앙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의 그 정신을 드러냈던 교회가 산정현 교회입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에 이르러서도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경내에 9분의 순교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주기철 목사님, 최봉석 목사님, 우리가 흔히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요. 네. 최권능 목사님, 최봉석 목사님, 그리고 조만식 장로님, 또 유계준 장로님 등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의 순교자님들이셔서 우리 아이들 자라나는 세대에도 이분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가치를 오늘 이 시대에 이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네, 네. 정말 민족의 아픔,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부심 있는 거 당연할 것 같고요. 그런 책임감을 가지시고 지금도 지역 사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신다고요. 네, 네. 네. 우리 산정인 교회는 뭐 크게 드러내놓고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이웃사랑 헌금이라고 하는 특별 목적 헌금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목적 헌금을 가지고 사랑의 쌀 나누기나 또 홀로 어르신 생일잔치나 이웃의 정말 어려운 분들을 발굴을 해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그 도움의 손길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그런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산정인 교회가 정말 지역사회를 잘 섬기니까 후암동 지역의 여러 교회들도 또 협력하신다고 네네.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좀 소개해 주시죠. 후암동에는 교동협의회가 1997년에 조직이 되어졌는데 9개 교회가 교파를 초월해서 연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9개 교회 속에는 우리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감리교회, 성결교회, 루터교회 등등 아주 다양한 교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개 교회가 서로 연합해서 독거노인을 돕는다든지 또 사랑의 쌀을 준비해서 그 인근 각처의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한다든지 네. 사랑의 도시락 배달을 한다든지 또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을 섬기는 일들을 9개 교회가 연합해서 한다는 게 특징이고요. 네네. 게다가 한 가지 아마 정말 독특한 것은 9개 교회가 전도지를 같이 만들어요. 그렇군요. 한 전도지에 9개 교회가 같이 참여를 해서 네. 전도지를 제작해서 그것을 가지고 전도를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적어도 후암동 지역에서는 교회가 돌팔매질을 당하지는 않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정말 전도지를 같이 쓰신다는 말씀 참 귀한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또 100년이 넘는 교회입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고난이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순교적인 신앙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목사님의 목회 철학도 이에 부합된다고 들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이 시대의 순교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그 역사를 이끌었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흔들린다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총과 칼 앞에서 순교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는 정말 삶이 순교가 돼야 된다. 네. 이런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목회 철학으로 목사님께서 순교 신앙을 강조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일상 삶 가운데에 네. 정말 순교적인 삶의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소개해 주시죠. 그중에 뭐 특별하게 한 분 꼭 소개를 하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시다면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참 많아요. 네. 전 부끄러운데 네. 네, 우리 교회 윤석정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느 날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네.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자기가 수술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아파서 수술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아무 전혀 그 모르는 분 또 아무런 조건도 없는 분에게 자기 신장을 기증하기 위해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렇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의 순교 신앙은 바로 그것이 사랑의 정신이고 그 성김의 정신이 이 시대 산종인 교회가 추구해야 할 순교 신앙의 정신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아, 정말 우리 산종인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 또 목사님 목회 철학대로 네. 성배들의 그 순교신앙을 삶에 실천하는 모습을 네. 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귀한 소식인데요. 너 목사님, 이 산종인 교회의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우리 산종인 교회는 신앙의 선조들이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정말 그 책임을 다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우상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 3,300여 교회들이 무릎을 꿇었을 때 유일하게 무릎 꿇지 않았던 교회가 산종인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산종인 교회 가치를 우리만이 아니라 요즘 이 시대에 많이 교회들이 흔들리고 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이때에 일사가고 순교신앙의 이 정신과 그 가치를 이때 좀 나눴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듯이 언젠가 우리도 통일이 되었을 때 남과 북이 하나 되었을 때 그때 평양 산정제 그 마루톡에다가 네네. 다시 우리 산정인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첫째 기도 제목이고 네. 또 하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 교회 주기철 목사님 후에 김철훈 목사님, 정일선 목사님, 이기선 목사님 이분들이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셨어요. 네. 근데 산종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 분들이 전부 순교를 하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분들 목사님 부담감이 크시겠어요. 그래서 네. 우리 그 정말 훌륭하셨던 그 우리 목사님들의 그분들의 정신과 가치에 누를 끼치지 않는 그런 목사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제 작은 소망입니다. 네,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이 시대에도 우리가 선배님들의 신앙을 따라서 순교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목회 비전 또 철학이 또 교회가 다 그 꿈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낮 동안에는 제법 봄 기운이 느껴지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